5월 2일 06시 39분입니다. 늦게 자도 이 시간에 눈이 떠지네요. 근데 더 자고 싶어요. 그 물소리가 나고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푹 잘 잘 먹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라고 할까요? 이모네 빨리 뵙게요. 가고 싶습니다. 4월 2일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준비물 또띠아, 딸기잼, 땅콩잼, 피넛버터입니다. 우유 분말, 스푼하고 벨, 물이 있습니다. 준비는 끝. 딸기잼은 이렇게 발라줘요. 딸기잼은 땅콩잼을 듬뿍 발라줍니다. 버터가 좋아요. 딸기잼, 땅콩잼 합쳐줘요. 또 또 준비가 됐고요. 또 딸기잼 넣었어. 좋은데 만날 때마다 꼭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떠나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런 밤에, 생각이 드네요. 밤에 하이킹하면 되게 좋아요. 달빛이 눈에 그림자까지 만들어요. 진짜 밝아요. 다 보여요. 또 오늘 밤 또 30km 이상 갈 것 같은데 걱정은 안 되시나요? 되든 내일 꼭 빅벨시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가면 4시까지 가면 갈비가 있을 수 있어요. 갈비 먹어봐요. 그러네.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맨날 노는 건 아니에요. 맨날 이런 것만 찍고 힘들 때 힘들어서 못 찍어요. 5월 2일 17시 40분 금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제보다 좀 더 길게 새벽까지 운행을 할 예정이고 거리는 좀 더 늘려서 30km 이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저물었고요. 정확히 1시간 쉬고 1시간 걷고 한 10분 쉬는 운행 방식으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30km 적어도 30km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가민 4러너 210 장비 손목시계 장비를 사용해서 페이스를 주기적으로만 확인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란 1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가 13분이다 하면 1km 가는데 13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1시간에 4km를 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15분 페이스로 꾸준히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민 장비의 페이스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15분에 가깝게 1시간에 4km를 이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월광도 어제와 같이 상당히 밝은 편이고요. 5월 3일 02시 53분입니다. 5월 2일 18시 4분에 출발한 운행을 종료합니다. 약 9시간 운행했고 30에서 31km 운행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됐고 철저하게 1시간 운행 그리고 10분 휴식 지켜가면서 성공적으로 운행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한 후에 내일 오전에 운행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료합니다.